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툴타임 강좌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의 강찬호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할 강좌는 이제 램파이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그를 이용한 뭐 비주얼 노벨 만들어 보기라는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부 강의이고요. 1부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툴타임의 채널을 방문하셔서 1부 강좌를 먼저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2부 순서에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램파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주얼 노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비주얼 노벨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 세 번째로는 메뉴와 레이블, 그리고 점프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이제 변수와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악을 넣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썬 문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인풋, 입력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좌가 너무 길어지면은 2부 강좌가 뭐 3부, 4부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설명드립니다. 네, 처음 순서는 저희가 이 비주얼 노벨의 캐릭터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진에 보면은 이제 비주얼 노벨에 두 캐릭터가 존재하죠. 요 캐릭터도 있고 이런 캐릭터도 있는데, 이런 주인공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등장인물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없는 소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죠. 저희 비주얼 노벨에서 이 캐릭터는 녀석은 무조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녀석,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에 프로젝트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번에 script.rpy라는 파일을 수정해서 프로그램 이 게임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코드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램파이를 공부하지 않으셔서 이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코드를 작성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시작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아무 화면도 안 뜨고 아이린 새로운 램파이 게임 만들었군요. 뭐뭐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램파이의 기본적인 구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를 정의하는 코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내가 사용할 어떤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define 해서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뭐 HP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변수들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따가 뒤에 변수란에서 확인해 보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define은 캐릭터를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얘를 이제 코드를 번역을 해보면은 define 정의하다는 뜻이죠. 내가 정의를 할 거야. 뭘 정의해? E라는 녀석을 정의할 거야. E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뭐야? 캐릭터야.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이름은 아이린이고, 컬러는 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컬러는 이제 인터넷에 컬러 헥스라고 해서, 컬러 헥스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아까 이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색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색깔이었구나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이 색깔이 좋은데 하시면은 얘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캐릭터한테 색깔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코드를 한번 바꾸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바꾸고서는 반드시 Ctrl S를 눌러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아까는 초록 색깔이었는데 이번에 하늘색 저희가 지정한 색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이런 게 캐릭터의 색깔이다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름을 은지라고 이름을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도 은지라고 적었으니까 또 영어로 자꾸 이러지? 은지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 후에 아래를 좀 보시면은 레이블 스타트라고 해서 요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런 애가 있네. 다음에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 게임의 시작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타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진행이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밖에 있는 코드는,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진짜 무대. 여기는 이제 스타트라는 무대에서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제가 2를 은지로 바꿨으니까 여기도 은지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가 말을 하도록 할 수가 있겠구나.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안녕, 나는 은지라고 해. 그리고 넌 분명 어제 전학 온 누구였더라?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후에 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는요, 요거는 이제 게임의 끝을 의미를 합니다. 게임의 끝. 그래서 얘를 만나면 무조건 끝나요. 그래서 여기가 무대에서 은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이 되다가 요 return을 만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코드 한번 바꿔서 컨트롤 S 누르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 실행해 볼게요. 자주 백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안녕, 나는 은지라고 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캐릭터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그리고 이 코드 밖에 있는 코드랑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더 나아가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define에서 찬우 이렇게 해서 캐릭터 찬우 그래서 제가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까요?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 색깔로 할게요. 색깔 이렇게 적고 찬우 이렇게 적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새로운 캐릭터를 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찬우 이 때문에 찬우가 뭐 주인공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램파이 내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요, 총두 가지의 큰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씬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배경화면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인 그냥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나 그런 이미지 두 가지 종류를 모두 포함한 모든 사진은 아래의 세 가지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의 경우 그 포맷은 무조건 반드시 PNG 파일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의 경우 그 등장인물 같은 사진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뒤에 투명한 배경화면을 가지고 있어야 뒤에 있는 이쁜 배경화면을 가리지 않고 앞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명 배경을 지원하는 PNG 포맷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그라운드 배경의 이미지 포맷은 PNG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JPG까지 사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이게 매우 중요한 규칙인데 모든 이미지들의 파일 네임, 그러니까 파일의 이름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의 혼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름과 태그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래처럼 뭐 은지 노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지라는 이미지인데 그 녀석의 태그 노말 뭐 예를 들어서 은지 앵그리, 은지 해피 뭐 이런 식으로 이름과 태그의 쌍으로 조합이 되어야 된다.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스쿨, 백그라운드 뭐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많이 뛰어났는데 그냥 스페이스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파일을 다운받게 되시면은 이제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여러 이미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의 실습에 활용하시게 될 테니 다운받아서 제가 하는 실습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과 이미지라는 녀석을 좀더 확실하게 구분을 해 봅시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했죠? 배경, scene이라고 불리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scene이라고 불리는 배경화면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예시는 뭐 아까 설명드렸듯 BG 스쿨 그리고 은지 노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자고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지금까지 많이 보셨고 이 왼쪽에 사진 처음 보시는 사진일 거예요. 이 둘에 나오는 같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은 과연 백그라운드일까요? 이미지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백그라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미지라고 하는 사진은 아까 설명드렸듯 이 백그라운드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 되게 어두운 배경 있죠? 그 배경 앞에 이 캐릭터의 사진이 존재합니다. 이 사진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의 모습이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백그라운드 안에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백그라운드 앞에 있는 이 등장인물의 사진이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은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램파이를 켜게 되시면은 이제 아까 요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기 전에 이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는 녀석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안에 이미지를 넣는 부분에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아까 다운받으셨던,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던 이 사진들을 여기 안에다 넣도록 할게요. 다 보시면은 이름과 태그, 이름 태그, 이름 태그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 코드를 누르고, 은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은지 화면이 먼저 보여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이게 하려면 sh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show 은지 노말 이렇게 적는데 아까 사진을 보시면은 노말 1, 2, 3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2로 하겠습니다. 노말 2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은지의 그림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배경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scen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background, school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제가 school을 사진을 찍지 못해서 entrance라는 사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ntrance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경화면까지 나타나고 은지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너무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씬 밑에다가 with paid라고 써볼게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뭔가 시작되는 것처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라고 하면 이제 영화나 그런 극장, 뭐 연극 그런 데서 사용되는 용어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거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지에다가 리드 디졸브라고 적어볼게요. 시작을 하시면은 되고 이제가 이렇게 자 나타나는 듯한 느낌으로 신기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밑에다가 with 뭐 해서 이미지가 나타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찬우가 화났다고 해봅시다. 야, 너 분명 내가 어제 이런 이야기 해줬잖아. 이렇게 외쳤을 때 MG가 당황하면서 이제 우는 것을 나타내려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은지란 녀석을 보일 건데 그 녀석의 태그는 크라잉이야. 하시면은 아까 사진 보셨을 때 여기 은지 크라잉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시작했을 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울게 되는 문제가 울죠. 미안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일단 2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끊고 다음에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